예, 함께 예배한 식구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침도 1학년이 있죠? 그죠? 예. 아, 감기 걸리신 분들 좀 계시죠? 환절기라서. 저도 있거든요. 이제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아, 저도 지금 감기가 거의 5주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약을 먹는데도. 이번 주 주제는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랑을 잘 선택하며 보내셨나요? 제가 화요일 날 문자 보냈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기 고전을 혹시 옛날 고전으로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고린도 전서란 뜻이고요. 14장 6절에는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제 마크죠. 보냈는데, 다른 때보다 좀 그 단문이 좀 많이 왔어요. 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가 지난주 주제였는데, 혹시 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주제를 제가 마지막에 좀 바꿨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랬었죠? 이 14장 1절을 지금 똑같은 본문을 지금 이 주제 보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 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입니다. 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는 빼고 넘어갔는지 일단 나중에 읽다 보면, 아, 세 번째가 두 번째를 다 포함하는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난주 주제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다양한 단문이 왔습니다. 짧게는 아멘, 학생들 정말 짧게 예 기억이 되고요. 이응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도 많았고, 어떤 목사님 부요 이렇게 와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좋아했던 문자가 뭐였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길어서만은 아닙니다. 실은 이 안에 노력을 해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비폭력대학교 오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아예 매뉴얼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나눠드릴게요. 책이 14,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나눠드릴 순 없고 매뉴얼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가운데서 그 저 네 가지가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목사님,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도 세 번 실패했습니다. 나는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처럼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전 제 자녀와 또 내 학생들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읽었어요. 짧은 문자가. 네 가지를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문자도 있었는데, 정답이 나와 있는 고민인걸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실은 이 문자를 보고도 많이 감사했어요. 실은 관찰이나 그 앞부분은 저와 그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아, 어떤 건지 제가 다 아니까. 그런데 제가 정답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고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사랑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절대 should not 안 된다 그랬죠. 뭐뭐 해야만 해, 너는 이래야만 해, 아니면 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판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 요즘 너무 많죠. 그 중에 좀 제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은 칼시트 학생이 벌써 올해만 4명째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3명째 자살, 3월에 3명까지 죽었을 때까지도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경쟁해야 하는 거다. 경쟁은 해야만 한다. 뭐예요? 슈드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된다. 슈드는 아시죠? 결국은 학생들의 마음에 달렸다. 그러면 그 자살한 원인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그 학생한테 돌린 거예요. 근데 결국 네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왠지 아시죠? 원래 타시트는 등록금 안 됩니다. 국회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이 국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꼭 이게 삼성그룹 같은 데 가능합니다. 삼성그룹이 월급 많이 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방금방 잘리거든요. 삼성에서 10년 이상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뭐 박사학위까지 하고 삼성 갔는데 8년 만에 나오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대요. 돈을 주고 나갈 수 있지만 이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뭐 점수가 몇 이하면 뭐 등록금을 절반 내고 얼마냐면 다니게 해야겠다, 뭐 이거였거든요. 결국은 네 명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야 이 슈드낫이 멈췄습니다. 아마 그 총장님은 모든 것을 경쟁해서 살아남으셨던 분인가 보죠. 그죠? 자기는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대학들이 경쟁을 하죠. 하지만 경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내쫓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무엇보다 슈드 낫으로 해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억지로 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대학교 때까지 가서 맨 맞을까봐 두려워서 공부하면 그건 대학이 아니죠. 그것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카이스트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꼭 부모, 자녀, 교사, 학생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로 선택을 해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청소도 내가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봤는데 청소 저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신나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식을 친구들 사이에도 써먹어요. 이런 거죠. 넌 내 친구니까 이래야 해. 넌 이러지 않으니까 내 친구가 아니야.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왜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아요. 그냥 넌 내 베프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 돼. 이래야 해. 심지어는 친구를 돈으로 사기도 합니다. 선물 주고. 좀 마음 아픈 일인데 이번에 저희 지방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감리사님이라고 있는데 처음으로 선거를 했어요. 저 온 다음에. 근데 저 온 다음에 아니라 거의 뭐 2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근데 시계봉투가 왔습니다. 되게 속상했어요. 들려드렸죠. 근데 그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해준 게 이만큼이니까 너도 내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사랑은 우정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넘어가면 슈드낫을 가다 보면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서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하는 제일 큰 실수랍니다. 잘하면 무엇을 준다고, 혹은 못하면 무엇을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체벌이죠. 근데 제가 지금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희 학생과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체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힘을 쓸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보호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누가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 금단현상이라고 그러죠. 막 떨리고 아니면 환각 증세가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둡니까? 아니요. 묶어서라도 그 순간을 견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려줬을 때 보면 꼭 끌어안고 있는 시간이 있죠. 그건 보호를 위한 힘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위한 힘은 그 비폭력자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벌을 위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한다면 혹시 그 때문에 그 학생이 혹은 우리 뭐 내 남편한테 쓸 수도 있고 뭐 부인한테 쓸, 심지어 부모님한테 쓰기도 하거든요.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이룰 수 없답니다. 숙제도 해오겠죠? 떠들지 않고 밥을 바라보기도 하겠죠? 공부하는 척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맞기 싫어서 하는 그 일들은 내가 멈추는 순간에 멈춥니다. 또 억지로 시킨 일엔 좀 과하게 얘기할게요. 절대로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개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학생이 부모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되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체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협박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런 거죠. 너 이렇게 전 많이 들었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딸 안 할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협박입니다. 여기 저희가 비폭력 대화 오래 했으니까 아시죠? 그 폭력 중에 말이 더 강합니다. 마음으로 주는 폭력이. 부부라면 이런 거죠. 이거 안 할 거면 이혼해. 안 할 거면 안 할 거야.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할 거야. 협박을 합니다. 협박만큼 큰 폭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두려운 게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들리진 않으시죠? 그것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체벌이나 협박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체벌이나 협박만큼 더 위험한 게 있답니다. 바로 뭐냐면 칭찬입니다.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온 이후에 칭찬이 거의 모든 교육에 필요한 것처럼 썼죠, 그죠? 말로 하는 칭찬이든 아니면 참 잘했어요 하는 도장이든 사탕이든. 전 좀 있으면 교생 선생님들 오실 텐데 교생 선생님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탕 주는 거거든요. 사탕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 싸구려 사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 기억나는 단어는 3분 후 아이들이 칠판에 단어를 적을 때 이때 갑자기 선생님의 칭찬이 쏟아집니다.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야, 너 대단한데? 야, 너 머리 좋구나. 아, 와,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야, 진짜 짱이다, 짱. 똑똑하다, 잘한다, 대단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군가를 칭찬해주리라 마음먹는 순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아니 그걸 내가 확인시켜줄게. 왜냐면은 그쪽에다 지금 그 포토 좀 주희는 주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 놓인 답안지와 참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던 선생님 얼굴. 우리는 칭찬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군요. 외웠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그리 똑똑하지 않은데 과분한 칭찬을 받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좀 충격적이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칭찬을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칭찬을 하게 한번 해봤어요. 마음껏 칭찬을 해봐라. 최고! 항상 서현이 최고야. 몇 개? 오, 잘하는데? 너 이거 해봤지, 많이? 잘했어요, 박수! 어휴, 명기 착하네, 잘하지. 하나 더 해볼까요? 야, 너 저렇게
되게 잘한다. 우리는 왜 칭찬을 하면 잘한다, 최고야 이런 말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F자 한번 해봐. 아, 아빠 처음 해보는데 너 너무 잘한다. 아버님, 잘하는 데 말고 다른 칭찬은 없나요? 네? 아, 진짜 어렵네요. 예.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아버님, 다른 칭찬은 없나요? 잘한다 말고? 잘한다, 글쎄요. 해보질 않아가지고. 가서 걸어놓을까? 제가 좀 잘못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아까 처음 했던 단어 외우기를 할 때 쓸 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격려해 주는 정도 있죠. 아, 이렇게 썼구나 라고 그냥 그 아이가 하는 걸 그냥 똑같이 반복해 줘봤습니다. 김성진이요. 성진이는 잠깐인데도 노력 많이 했네. 그 짧은 시간인데도 노력 많이 했구나. 기억나는 단어 적어. 7분 있다 올게. 네. 아니, 네가 지금 그걸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유혹을 떨치고 자신의 힘으로 답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아이들. 칭찬 대신 노력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부정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의 성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하다, 제일 잘한다, 최고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런 칭찬이란 그 학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조종하려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움직이도록. 최고가 되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제일 잘 알죠. 그 얘기를 듣는. 난 아닌데. 난 아닌데. 심지어는 부모가 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진심으로 한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아, 애가 열심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요? 열심히 쓰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냥 네가 지금 나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해주면 된답니다. 무언가 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신을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 그냥 이 다른 실험도 있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A한테는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적을 쓰는데 잘한다. B한테는 똑같이 또 그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그룹한테 그 다음 문제지, 이제 2번 문제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줬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은 A 그룹은 어떤 문제를 선택했을까요? 비슷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실패할까봐. 그런데, 네가 열심히 그냥 풀고 있구나 라고 해준 팀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문제 틀려드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또 상자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다른 친구의 성적이 있는 상자가 있고 하나는 문제풀이 해법이 있는 상자를 줬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떤 상자를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친구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그 과정을 즐겼던 친구들은 내가 궁금한 게 있더라는 거야. 못 푼 거에 대해서 그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가 못한가, 앞으로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공감해주고 비난도 칭찬도 하지 않을 때 대신 옆에서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공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도 좀 시켜보고 싶은 건데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야채입니다. 이 야채를 주스로 만들어 줬습니다. A한테는 주스를 주면서 칭찬해 주고요. B한테는 그냥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치원에서는 매일 야채 주스를 마실 때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와, 우리 오사연 친구가 입에 먼저 댔어. 와, 꿀꺽꿀꺽 잘 먹는다.
우리 예은이 친구도? 우와, 잘 먹는구나. 당근 주스를 너무 잘 먹어 선생님이 칭찬을 찍어주실 거예요. 왼쪽 가슴에다가 꼭. 어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형근이도 180도 달라집니다. 칭찬의 효과 정말 대단하군요. 당근 주스 너무 잘 먹었어요. 단 하루 만에 야채 주스를 마신 양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칭찬 덕분이죠. 네, 선생님이요. 칭찬 스티커? 땡! 안 붙여주실 거야? 알겠니? 드디어 칭찬팀에서도 칭찬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자 야채 주스를 잘 마시지 않는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야채 주스가 다시 싫어진 걸까요? 마지막 날 마신 야채 주스 양은 655ml. 칭찬이 사라지자 마신 양이 반이나 줄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첫날에 비하면 늘어난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아무런 칭찬 없이 야채 주스를 마신 아이들을 보시죠.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마시자. 알겠지? 시작! 실험 첫날, 야채 주스에 입도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군요. 처음엔 20ml밖에 마시지 않았던 구민이도 한 컵을 다 마셨습니다. 아무런 칭찬도 받지 않은 아이들. 그러나 아이들은 야채 주스 맛을 차츰 좋아하게 된 거죠. 저희께서 시험 좀 해볼까요? 사랑을 선택하자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선택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하지 않냐고 선택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시켜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자녀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선택하게 할까요?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야채 주스를 먹게 하는 선택이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끌고 갈까라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어떻게를 좀 잊어버립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한테도 너의 마음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아이들도 표현 못하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가 비폭력 대화 처음 할 때 그 판단이 아닌 말하는 거 되게 힘들었죠.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건 저거였어요. 우리 아이는 이번 주에 일주일에 3번 이빨을 닦지 않았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책에서 옮겨서 만들고 있는 매뉴얼에 뭐까지 있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체크할 수 있는 감정 단어가 있어요. 좋고 싫고밖에 모르니까 읽어봐, 이건 내가 당황인가 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건커녕 내 마음도 실은 잘 몰라요. 이게 뭐, 나 이거 했어야 했어, 나 이거 하면 안 됐어, 이것밖에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아픈지,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지금 당황했는지, 내가 지금 외로웠는지, 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싶은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외로워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꼬마들이 그거 하죠. 좋아하는 데 가서 고무줄 끊죠.
그러면서 그래 원래 잘한 거야 우리 그러고 살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부모한테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거야.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학생들이랑 이거 썼긴 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세 가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시무룩해져요. 심지어 우는 애들도 있어요. 한 번도 자기가 그걸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공감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잠깐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고 있는데 그 문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왔었어요. 누구는 예언하는 사, 누구는 방언하는 사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장 얘기 나왔고 그리고 사랑장 뭐 12장 끝에 이렇게 나와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면 13장 맨 마지막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14장이 다시 은사 얘기로 돌아옵니다.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전제조건으로 다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는데 꼭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선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걸 구해라? 어떤 걸 구해라? 예언을 구해라.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을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봤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언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예언이랍니다.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넌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너는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를 봤는데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 전문가들이 일치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절대 너는 내년에 어느 대학에 가라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지어는 설교가 예언이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뭘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라 그랬으니까 예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통로고요. 소통의 통로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고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걸 전달될 때 이것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덕을 끼치는 거랍니다. 그게 덕을 끼친다는 말 우리 잘 안 쓰죠? 보통 덕을 끼친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고 뭐 그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키워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너 덕분에 라고 말할 때 뭘 뜻해요? 네가 준 어떤 도움 때문에, 그죠? 네가 준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좋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을 끼친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장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뭐냐면 예언을 통해 전달되는 마음, 나는 너를 성장시켜줄 거야. 특별히 덕을 끼친다는 게 그 덕이라는 게 그 헬라 철학에 보면 사람을 쌓는 어떤 그 기반 그 블럭들이거든요. 그래서 덕을 쌓는다는 게 여러 가지 덕이 내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면 집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가운데 좋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내가 성장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언을 통해 우리한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전달받겠죠. 그죠? 내가 먼저 전달받아요. 자신으로부터. 심리학은 우리에게 서로를 공감해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공감하기 앞서 네 마음을 공감해주는 분이 계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너를 지금 성장시켜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여 주시고 네가 지금 힘들 때 너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 격려하다는 말 지금 너무 좋거든요. 파도가 치듯이 막 물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격려예요. 그래서 격려를 받아 막 힘이 나는 게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모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에게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널 성장시켜 줄 거야. 너 지금 외로워. 내가 지금 위로해 줄게. 힘이 없어. 내가 널 격려해 줄게. 그렇게 예언의 은사 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 흘려주는 거야.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성장시켜 주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요, 이거 하는데, 쓰는데,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저 정말 기도 제목일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성재 목사 설교 잘하게 달라고.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말할 때, 설교할 때, 수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무리듯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할 수 없다고, 난 사랑받지 못했다고, 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한테, 성도님들께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도 날 몰라준다고 이야기할 때, 예, 목사인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상처를 아신다고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죄책감이 많은 아이였어요. 많이 말씀드리죠? 어릴 때 도벽이 있었어요. 4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소심해갖고 다른 거 못 움직이고 엄마 것만 붙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정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난 다른 사람과 훔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앙금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난 널 사랑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때론 성경을 통해, 때론 부모님을 통해, 때론 친구들을 통해, 때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때론 심지어 군대에서 저를 때리는 그 승필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름이 안 잊혀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난 널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최고가 될 필요 없다고. 가끔 말씀드리죠.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는 형을 도우신 적 있냐고. 아무리 잘해도 전 제가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작은 형 성적표를 보면 반등수 1등, 전교등수 1등, 인천 출신 인천등수 1등, 전국등수 28등. 제가 본 제일 못한 게 120몇 등이었어요. 장성석 중에. 그 밑에 자라서 막 뭔가를 잘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 진짜 운동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축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못해요. 왜냐면 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제가 하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최고가 안 된다 최고가 안 돼도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래요. 못해도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이 도전하게 하셨어요. 선택 제가 또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인생이 역전의 순간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에 제가 탈춤을 배우고 싶었어요. 탈춤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선배들이 가르쳐 줄 건. 그랬더니 선배들이 더 이상 너한테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탈춤을 더 배우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 삼성동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있대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사했더라고요. 또 갔어요. 찾아서 2층에 그 강력탈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부터 거기까지 자주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문 두드리기도 못해 다시 내려오고 가서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간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게 저에게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순간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문을 두드린 도망가지 않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도망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왜냐면 난 널 사랑하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좀 비판하지 않고 내버려 둬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뭐 자주 말씀드리죠. 저희 90년 초반에 풍물패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 번도 거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저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대로 함께 가는 법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손예라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를 이 길로 끌어오신 적이 없어요. 이걸 실은 그 비폭력 대화 정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오신 그 삶을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죠? 아시죠? 교회 사이즈에 비해 목사가 많은 교회예요. 축복받은 교회예요. 저희 목회자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전달되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저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언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언자, 그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예언자.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은 서로를 공감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공감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다시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끊임없이 격려, 파도가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전 지난주 그 예배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저희 고등학교 예배부터 또 찬양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까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웠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자마자 집에 가서 시험해 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여러 명이 있어요. 폭력 대화를 들으면 가자마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폭력 대화를 듣고 울면서 전화 받은 게 몇 건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저 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근데 속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막가도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터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 실은 요 며칠 굉장히 아프면서도 행복했어요. 아픈 건 이제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강남 중학교 청년부가 정말 16명 급식비 벌써 보내줘서 내일 이제 입금하게 돼 있는데 급식비를 이제 지원을 위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랑 학년부장님들이 추천서를 보내주셔서 정리하는데 추천서를 정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생들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알았고 굉장히 밝은 학생들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 날,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혼자 살고 있는 날, 그렇게 써있어요. 아버지와는 가끔 연락이 됩니다. 혼자 살고 있는 날.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얼마나 외로운 아이들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그 중에 추천서 끝에 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몰랐다면 항상 그 추천서 그런 거 쓰잖아요. 이랬지만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아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웃었었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앞장서서 월드비전을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어떤 이름, 제라핌이 이렇게 써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인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남중학교의 급식비가 좀 특히 특별한 게 그 청년부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거였거든요. 기도해주고 서울 놀러오면 같이 만나주고 심지어 그렇게 아빠가 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청년부가 같이 연결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렇게 써있어요. 그 추천서에 이 아이의 아빠가 떠나버려 외로운 이 아이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실은 그 추천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그 추천서를 써주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이미 아이들과 공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왜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써주신 그 선생님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또 강남교회 청년들이라 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그래 아니요 목사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저희는 문자 보낼 때마다 그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래줘서 고맙다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하늘교회도 다섯 명 합니다. 한 분이 두 명씩 내주시고 계시고 또 한 분이 또 한 명씩 내주고 계시고 또 이것저것 모여있는 게 또 한 명씩이 있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동해서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한 명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명 합니다.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멘토들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다섯 명 여러분 그냥 누군지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반학생들이. 근데 그냥 기도해주세요. 우리 하늘교회 장학금을 받는 그 아이들이 힘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죠. 지난주 사랑을 선택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2주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순절도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주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 청년부 마찬가지 다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공부 말고는 딴 거 안 해도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여러분 사순절인데 새벽기도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인데 아침기도 우리 학생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예배를 매일 하려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 그 고난중간 때 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고난중간 금요일날 저희가 심야 기도회를 성찬식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믿으십니까? 그걸 받으라 필요하겠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은 저희가 겨울 수련회 이후 좀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내 평생 소원인데요 계속 일주일 내내 이거 묵상하다가 이 찬양 계속 떠올랐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된다는 게 그냥 감동이 아니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널 사랑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참혹한 사연줄 알아듣는 죄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형 형틀인 저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예배하는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알아요. 저 십자가가 사랑이었다. 네가 어떤 죄인이어도
내가 네 마음을 용서하는 너의 구세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내가 흘려보내는 예언자가 되겠다고 예언자가 되기를 열망하겠다고 그 마음을 같이 담아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수한 인생의 붉은 십자가 순지와 인생의 자복한 사연들아
담임, 이제 칭찬으로, 이제 체벌로, 당근으로, 채찍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내 마음을 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책감만 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아니면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만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른 일을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온전한 자신을 보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널 세워줄 거라고, 성장시켜줄 거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여 줄 거라고, 내가 너를 격려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만날 모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마음 주님 아시죠? 그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